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은 아예 세수하고 나와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봤어요. 요즘 같은 겨울에도 피부를 계속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이랑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섀도우 팔레트, 제가 좋아하는 색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메이크업인데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세수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지금 스킨케어부터 같이 할게요. 가장 먼저 에센스 토너로 피부결 한번 닦아내겠습니다. 얘는 케일 추출물이 90%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는 워터 에센스예요. 화장품에 적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내줍니다. 되게 물 같은 제형인데 생각보다 보습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피부결이나 항산화, 보습케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7인1 첫 단계 에센스라고 하고 피부 자극지수 0.00이라서 무자극으로 민감 피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스텔러 제품들은 예전에 인스타에도 몇 번 소개했었고 출시되자마자 잘 썼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진짜 추천하는 아이템들이에요. 두드려서 한번 흡수를 시키고 에센스 하나만 발랐는데도 약간 오일 바른 것처럼 되게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앰플을 사용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세 통인가? 몇 통 썼지? 몇 통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호스텔러 앰플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 리버스데이만 주로 많이 썼었어요. 생각보다 막 묽은 제형이 아니고 영양감이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요즘에 쓰기에도 충분해요. 얘는 비트 뿌리 추출물 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피부결이랑 탄력을 동시에 케어하는 결 탄력 앰플이라고 하고 피부결 개선 만족도도 100%였고 그리고 3중 탄력 개선 임상도 완료를 했다고 해요. 특히 푸석해진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라서 겨울, 가을에 피부가 많이 푸석하고 건조하고 피부결이 좀 별로다 그러면 이거 써보는 것도 되게 추천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 자극지수 0.00 이래가지고 무자극이라 민감 피부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호스텔러 크림도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낮에 사용하기엔 좀 무거워요. 제가 건조한 피부인데도 살짝 무겁다고 느껴져서 저거는 주로 밤에만 사용을 하고요. 어쨌든 호스텔러 제품들은 진짜 2021년 최고의 신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크림은 요거를 바를게요. 얘는 요렇게 생긴 제형이고 이게 0.04%만 추출되는 희귀의 알로에 오일 크림이래요. 저는 사실 알로에 크림이라고 해서 되게 가볍고 진짜 그 알로에 젤 같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습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수분크림 같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은 보습력이 216시간 동안 수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쓰기에도 좋지만 사용감이 가벼워서 아침에도 잘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녀도 속건조가 좀안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본 건데 3일 만에 느껴지는 안티에이징 효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 피부결이 이렇게 좀 붙는 느낌?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는 다 했고 그냥 이렇게 세 개만 딱 발랐는데도 끈적이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편안한 스킨케어입니다. 조합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 피부결이 그리고 안 좋을 때는 주로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크림이에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나는 트러블이 좀 덜해지는 느낌? 얘는 피부결 자체를 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타입이거든요. 사용감도 좋고 단독으로 쓰기에도 좋고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좋고 이것도 제가 친구들한테도 엄청 많이 추천한 선크림이에요. 끈적임이 안 남고 이 여기가 매끈매끈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먼저 프라이머를 살짝 바를게요. 조금해서 앞볼이랑 코에만 이렇게 대충 발라서 남은 걸로 턱 여기도 살짝 발라주고 이거 쓸게요. 투쿨 글로우 쿠션인데 되게 밀착력이 좋고 살짝 광채가 나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물광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벨벳 타입이랑 비교했을 때 광채가 난다 그 정도? 그리고 커버력이 되게 좋고 컬러도 예쁘고 피부 표현도 깔끔한 편이에요. 코 부분은 이렇게 위로
퍼프를 쓸듯이 해가지고 모공 반대편으로 해서 모공을 좀 채워주고 다크서클을 살짝 가려줘야겠어요. 컨실러는 요거 좀 밝은 컬러로 해가지고 저번에는 컨실러를 덜어폈지만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얹어서 대충 퍼프를 두드려서 펴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피곤해 보이네요. 많이 피곤해 보이나요? 기다려. 또 빼먹을 수 없는 픽서. 진짜 맨날 이것만 써요. 그리고 얼굴 드라이로 말릴게요. 오늘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파우더를 가장 손이 자주 가는 파우더. 파우더도 엄청 곱고 퍼프도 좋고 확실히 가벼워요. 그리고 뭉치지도 않고 일단 눈두덩이는 꼭 깔끔하게 저는 눌러주는 편이고 나머지 얼굴 외곽은 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있고 뭐 퍼프를 사용할 때도 있고 오늘은 브러쉬로 할게요. 브러쉬로 쓸 때는 뚜껑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요즘은 겨울인데 진짜 너무 안 춥지 않아요? 내 기억 속의 겨울은 이것보다 더 추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 가볍게 할게요. 눈썹을 요거 그릴게요.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얘는 컬러가 안 들어 있어요. 이거 약간 왁스 같은 느낌인데 좀 연한 왁스? 그래서 눈썹 결도 고정이 잘 되고 펜슬이 물방울 모양이라서 되게 쉽게 그려져요. 근데 색깔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흑발에 어울리는 진한 컬러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거 내추럴 브라운 컬러 쓰면은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눈썹 색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클리오 이거 브로우 마스카라는 진짜 깔끔하고 눈썹 색을 되게 잘 바꿔줘요. 그리고 쉐딩 이거 오늘은 모던 컬러.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핑크색 무스탕을 샀거든요. 그거를 입을 거예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는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외곽 쉐딩도 해야지. 이유는 없고 그냥 오늘 쓰려고 생각했던 팔레트가 딱 있어요. 되게 부드러운 색감의 핑크톤으로 이제 핑크색 음영 넣기에 진짜 좋은 팔레트거든요. 가장 먼저 이 컬러 어쨌든 한번 쓸게요. 얘는 입자도 되게 곱고 진짜 좋아요. 저 이거 처음에 써보고서 좋은 의미로 충격받았었어요. 베이지 핑크색 해가지고 한 번 더 베이스 깔아주고 제가 전에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팔레트인가? 그걸 입에 올렸었잖아요. 그때 그게 진짜 웨이크메이크의 역대급 팔레트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전에는 이게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핑크색 해가지고 얘는 되게 구름 같은 제형이라고 할까요? 제가 물론 구름을 실제로 만져본 적은 없지만 가루날림도 거의 없고 발색도 되게 좋고 블렌딩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컬러 꼬리 쪽에 음영을 살짝 넣고 근데 얘는 진한 펄은 없어가지고 좀 잔잔한 데일리 메이크업 이런 거 음영 위주로 할 때 쓰기에 좋고 믹스 블러링은 심오한 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좋아한다면 그게 더 잘 맞을 거예요. 저는 펄을 좋아하기 때문에 믹스 블러링이 조금 더 좋아요. 얘가 약간 펄감 있는 컬러거든요. 은은하게 심오한 벨벳 광택 같은 느낌? 그래서 얘를 살짝만 올려서 약간 광택감만 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오늘은 컬러그램 이거 펜슬을 써가지고 확실히 그릴 건데 여기가 그림자 그리는 칸이거든요. 아, 그림자 그리는 펜슬이거든요. 언더에 그림자를 살짝 그려주고 이게 이제 애교살 하이라이터 부분으로 그 윗부분을 칠해줄게요. 이거는 핑크빛이에요. 여기에 이 밝은 컬러 사용을 해가지고 펜슬 위를 살짝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기도 하고 펜슬 이거 유지력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아이라인을 그리겠습니다. 브라운 컬러고요. 눈꼬리만 그릴 거예요. 저는 눈 앞에를 다 채우면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BT 아이라이너도 되게 또렷해요. 이렇게 아이라인도 순식간에 그렸고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조금 양 조절이 필요했었어요. 한 줄로 얇게 올려야지. 언더 속눈썹에 자꾸 글리터가 붙어서 깔끔하게 올리기가 어렵네. 속눈썹 너무 많이 빠져요. 그리고 요즘에 속눈썹 영양제도 바르거든요. 오늘은 언더 글리터를 진짜 얇게 넣어봤어요. 전 맨날 이만큼 넣잖아요. 뷰러는 항상 하는 대로 속눈썹을 깔끔하게 올려주고 마스카라는 볼륨 마스카라. 요즘에 안 보여가지고 잘 못 썼는데 이건 땅콩 모양 브러쉬의 볼륨 마스카라예요. 뿌리부터 살짝 지그재그로 올리면서 바릅니다. 마스카라 액이 좀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발려요. 저는 이런 타입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 해가지고 블러셔는 요거 스킨푸드 두 컬러를 그냥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앞볼에다가 톡톡 얹을게요. 근데 오늘은 좀 차분한 색을 바를까 그랬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립을 뭘 바를까? 오늘 립은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인데 약간 천둥 제형이에요. 근데 한 반쯤 녹아가지고 약간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 촛눈 느낌? 제형이 진짜 좋아요. 브러쉬로 라인을 살짝만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생각보다 입술이 너무 진해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겠어요. 지금 짠!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와서 나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말도 많이 못하고 후루룩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핑크색 무스탕을 입을 거고요. 오늘은 전시회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